아니 어저께 오늘 병원에 가셨다고요? 근데 치과 견적이 엄청 많이 나오셨다고요? 걱정하지 마세요. 저 보호망이 병원비 안 들게 해드릴게요. 진짜로.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. 구독자님, 미래구독자님 감사합니다. 자, 보호망 하면 치아보험, 치아보험 하면 보호망인데요. 저 보호망이 지난 4년 5년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 치아보험 가입해드리고 전부 다 보험금을 받아들였어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치아보험 고지사항은 심플하게 세 가지인 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. 첫 번째로는 틀리한 적 있냐? 틀리 고지사항은 거절이죠. 두 번째는 1년 이내에 우리 보존치료나 보철치료로 인해서 치과에 간 적 있냐? 그리고 가서 어떤 치료를 받았냐? 그냥 깔끔하게 두 번째 항목은요. 고지를 하고 가입을 하시면 돼요. 부담보 없이. 마지막 세 번째로는 5년 이내에 잇몸병이나 풍치로 인한 발치를 했으며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고요. 잇몸수술, 치주수술 역시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. 이 또한 3번, 1번 틀리 여부와 동일하게 고지하면 아쉽게도 거절입니다. 거절. 그런데 우리 구독자, 시청자분들이 어저께 혹은 오늘 치과에 갔어요. 치과에 갔는데 생각 의외로 정말 크라운 몇 개, 그리고 임플란트 몇 개, 거기다가 잇몸이 안 좋아서 치조골 뼈 이식도 해야 된다는 소견을 받았고 또 견적서가 500만원, 많게는 뭐 800이나 1000만원 후딱 넘어갔어요. 그런 분들 거의 다 후회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아유, 그때 치아보험 보호망에 가입을 하라고 할 때 가입을 할 걸. 이미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 흔들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. 하지만 저 보호망은요, 물론 고지사항을 원칙적으로 지키고 보험 가입한 다음에 나중에 보험금 청구했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이 제재 없이 보험금이 잘 나오지만 어저께나 오늘 치과에 가고 나서 치과 견적을 받았다 할지라도 저 보호망이 누구예요? 치아보험 가입하고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. 근데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, 왜냐면 역선택이고 많은 분들이 이거 이용하실까봐. 그러면은 저 보호망이 시킨 대로 했어요 이러면서, 일단 저 이러면 나중에 이렇게 쇠고랑 차는 거 아니에요? 예를 들어서 어저께나 오늘 X-ray 찍고 의사 선생님께서 당신은 크라운이나 아니면 임플란트를 해야 돼 이런 소견을 받았으면 당연히 고지사항에 고지하면 삑 가입이 안 되겠죠. 그렇다고 말을 안 하고 가입을 하자니 나중에 또 그런 부분에서 고지 위반으로 보험회사가 보험금도 안 주고 납입했던 기납이 보험료도 안 돌려주고, 그러면 치아보험은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. 하지만 저 보호망이 누구죠? 한 가지 힌트만 드리자면, 치과를 어저께도 오늘 갔다고 하면 저 보호망이 뭐라고 했어요? 급여가 아닌 비급여로. 그냥 의료보험 적용받지 말고 전체 다 비급여로 하시면 나중에 다른 병원 옮기셔서 치과치료 받으면 보험회사가 모른다는 겁니다. 흔히 예를 들어서 저 보호망이 뭐 어디 편의점에 현금 주고 샀으면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제가 어디 뭐 매장에서 어떠한 물품을 샀는지 알 수 있을까요? 하지만 카드로 긁으면 위치 추적이 되고 어떤 물품을 샀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치아보험도 나중에 조사가 똑같아요. 의료보험공단에 의료보험 적용을 받았으면 나중에 역조사를 해서 당신이 어떤 치과에 갔고 고지 위반 했구나 다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급여, 의료보험 적용을 받았으면 빨리 가서 비급여 처리가 되는지, 혹은 차트의 내용이 깔끔하게 없고요 있다 할지라도 혹시 삭제가 가능한지, 그래서 단순하게 치과 견적이나 아니면은 뭐 엑스레이만 찍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수정이 가능한지 치과 원장님이나 혹은 사무장을 통해서 수정 가능한지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이런 모든 부분이 적용이 안 되고 일단은 의료보험 적용받는 것도 비급여가 안 되고 차트 내용도 수정이 안 된다고 하면, 그래도 치아보험 가입하고 나중에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저 보호망이 알고 있는데요. 이 부분들은 저희 공중파에 유튜브에 올려드리면 많은 분들이 똑같이 하시고 또 자칫 또 위험도 있을 수 있고요. 그리고 보험금 안 나오면 또 저 보호망 원망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 보호망의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가입도 시켜드리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도 한 방에 해드릴 수 있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자, 뭐든지 원리 원칙적으로
치아보험 가입 전에 물론 병원에 갔으면 안 돼요. 병원에 갔다 할지라도 어떤 소견서나 치료받을 항목들을 원칙적으로 고지해서 가입을 한 다음에 나중에 보험금 청구 시에 아무런 불이익 없이 보험금을 잘 받으셔야 되겠죠.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원리 원칙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FM을 알아야 또 AM을 알잖아요. 그래서 저 보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치과 견적받고 의료보험 적용받다 할지라도 보험가입 이후에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어떻게 하면 유도리 있게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서 1대1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자,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. 자, 오늘 보호망의 한주평은요, 치과 견적 빨고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가입하자.